자, 이번 시간에는 AWS Educate의 클래스룸을 통해서 여러분의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관리자 화면을 보시면은 Classroom and Credit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저걸 클릭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네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는데요.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 Request와 Go to an AWS Educate Classroom 이라고 되어 있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AWS에게 나 이런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요청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그러면 세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. 스텝이 세 개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 스텝은 요건데요.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럼 그것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AWS에게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. 세 번째로 어떤 학생들이 참여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요. 자,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스텝까지 차곡차곡 한번 가봅시다. 자, 여기에 보면 그 각각의 수업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 기술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. 그 서로 다른 기술들을 미리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수업이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다. 그러면 여기 서비스 이네이블드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 목록을 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저 안에 다 들어있다면 이것만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기에 좀 부족하면 다른 데 있는 그 기술 목록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난 람다가 필요하다. 그럼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두 개를 선택했으니까 저 두 개의 교집합이 아니죠. 합집합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양식을 입력하는 화면이 있는데 AWS에서 잘 설명해 놓은 문서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같이 보시죠. 자, 우선 강의명에는 이제 그 강의에 대한 제목을 영어로 적으시면 되겠고요. 자, 코스 넘버는 적당한 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코스에 대한 설명 적으시고요. 그 코스를 소개하는 링크를 적으시면 되는데 그 코스에 그 수업에 적당한 링크가 없으면 그 학과에 대한 교과 과목 커리큘럼 링크라도 적으시면 됩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룸 사용 시작일, 사용 종료일을 지정하시면 저 종료일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클래스룸이 딱 끝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클래스룸 개설이 완료되어야 되는 날짜를 정해주시면 가급적 저 기간 안에 클래스룸을 생성을 해주려고 노력하겠죠. 자, 그리고 클래스룸 크레딧은 어느 정도의 크레딧이 필요한가를 지정하시는데 최대 $50까지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예상 수강 학생 수는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고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밑에 있는 Next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. 이 화면은 이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의 명단을 업로드 하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하게 되면은 승인이 끝났을 때, 예, 승인이 되었을 때 AWS 자동으로 학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줘서 학생들이 클래스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도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다운로드 이메일 어드레스 업로드 템플릿이라는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. 그 엑셀 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 엑셀 파일에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쭉 적어서 여러분이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스텝 3에 있는 Choose 파일을 클릭해서 그 파일을 선택한 후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그 AWS Educate 팀에게 그게 전송이 될 것이고 팀에서는 여러분이 전송한 여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검수를 거쳐서 3일에서 4일 후에 클래스룸이 개설이 돼요. 그런데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2주 정도 후부터 여러분들이 그 생성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.